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줌으로 강의를 들을 때 설정 방법과 강의 참여하는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줌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화면 왼쪽 위를 보시거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을 때 회의 부분을 터치합니다. 다음 가장 위에 있는 오디오 자동 연결을 터치합니다. 끄기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인터넷 전화로 체크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자, 항상 내 마이크 음소거를 켜둡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간 다음에 원음 사용에도 체크를 합니다. 다시 뒤로 갑니다. 또한번더 뒤로 갑니다.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회의 참가를 누릅니다. 네, 선생님이 알려준 회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밑에 부분에는 여러분의 실명을 입력합니다. 실명을 입력한 다음에는 아랫부분에서 오디오 연결하지 않음을 끈 상태로 내 비디오 끄기를 끈 상태로 두고 참가를 누릅니다. 자, 선생님한테 받은 회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자,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누릅니다. 자, 선생님이 수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를 수락하면은 강의실로 연결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은 기타 수업을 받으실 때는 가로로 하시는 것이 좀더 넓은 카메라 각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로 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화면 상단 왼쪽을 보시면 카메라 렌즈를 바꾸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셔야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화면을 잘 조정을 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선생님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아래 선생님 모습을 터치해서 선생님 모습을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내시면 선생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모습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습은 거의 쓸일 없겠죠. 다시 오른쪽으로 밀어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잠깐 받고 연습하는 동안 다른 수강생들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왼쪽 위에 스피커 모양을 터치해서 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선생님에게 질문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더보기를 가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합니다. 자, 이때 손돌기를 누르면 선생님한테 손돌기가 표시가 되면서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선생님이 수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음소거를 해제해서 선생님에게 음성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소거 해제 요청이 나오면 음소거 해제를 누르고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또 채팅창을 볼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고 채팅을 누르면 보낼 대상을 선생님이나 모두 또는 특정 학생에게 채팅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닫기를 누르면 됩니다. 강의를 나갈 때는 화면 중앙을 터치한 다음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